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게임용 전동공 한 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악튜러스라는 회사의 에어소프트건 제품이고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악튜러스라는 이름의 제조사, 악튜러스 에어소프트.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악튜러스. 악튜러스는 봄에 이제 하늘에 목동자리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자리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크투루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국내 유저들은 악튜러스 악튜러스라고 많이 하죠. 예, 뭐 어차피 부르기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악튜러스라는 에어소프트라는 회사는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 그러니까 중화권에 소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시마라든지 아니면 뭐 ENL 아니면은 뭐 RS 또는 뭐 이런 중저가 전동건을 만드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 제조사고, 주로 이제 AR 계열이나 AK 계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 판매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뭔가 튜닝이 되어 있는 AK AR 같은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K의 기본 세팅, 뭐 AK 47, AK 74, 뭐 AK 746 이런 것들, 기본 목재 그립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이런 제품 베이스로 해서 튜닝을 해서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중저가, 좀 저가형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제품을 소개 영상 다 찍고 마지막에 한번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튜러스에서 판매,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K 시리즈 중에서 이 제품의 이름은 AK-746라는 제품이에요. AKS-746 전동건 제품이고, 딱 보시기로 특이하죠. AKS-746 커스텀 AEG라는 모델입니다. 핸드가드. 핸드가드가 택티컬하게 달려 있습니다. 흡사 그 SLR 레일하고 흡사하죠. 그리고 후면에 있는 스톡. 스톡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의 스톡인데, 이 스톡이 흔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MCX나 뭐 MPX에서 나오는 이런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제품을 클로즈업을 하고 여러분들께 부분 부분, 어떤 부분들이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이 약간 로우 앵글로 바꿨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는 AK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악튜러스라는 회사의 제품을 그렇게 사용해본 적도 없고,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구글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염기. 소염기는 AK 같은 경우는 보통 좀 22mm나 좀큰 소염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악투리스에서 나오는 AKS-746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상당히 소염기가 큽니다. 소염기가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파이칼 하죠. 이 메탈 재질의 소염기, 14mm 역나사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좀 묵직한, 정확하게 이게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식의 AK 소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염기를 채택을 해서, 요렇게 기본적인 소염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이 핸드가드. 보통 AKS 746 같은 경우는 이 목재 그립을 채택한 이 짧은 핸드가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의 이그 흔히 SLR 레일이라고 하죠. 이런 비슷한 형태의 좀 택티컬한 레일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피카트니 규격의 레일이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광학류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부에 엠락 마운트 형태로 이렇게 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카트니 규격의 수직 손잡이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피카트니 레일 조각을 하나 장착을 해둔 상태고요. 요거는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양쪽 옆에 퀵 슬링 고리가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슬링 고리가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페인팅 되어 있는 악투러스라는 회사의 이름이 페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 외에는 별다르게 다른 각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로 오게 되면은 이 제품이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에요. 보통 해외 판매가 기준으로 330달러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AK 같은 경우는 요즘에 레드울프라는 그 홍콩에 있는 샵에서 할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200에서 300달러 선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라인업들이. 근데 이 정도 금액인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바디가 스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석을 이런 식으로 붙여보면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 바디 그리고 상부 프레임 덮개는 모두 스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는 핸드가드는 합금,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스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이 방아쇠 울, 방아쇠 울도 이런 식으로 스틸로 되어 있는 것, 이 앞쪽에 탄창을 분리하는 이 레버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뒤쪽에 우리가 스톡을 연결하는 부분, 이 스톡 힌지라고 하죠. 이 스톡 힌지 부분도 스틸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에 상당히 우수한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스톡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셀렉트 하죠. 우리가 AR 같은 경우는 양쪽에 셀렉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 셀렉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AK 같은 경우는 한쪽 바로 오른쪽 편에 이렇게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걸 때는 맨 위쪽, 그리고 연발, 그리고 맨 아래로 내리면 단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기본적인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 부분이 뭔가 툭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엄지로 이 셀렉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홈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발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엄지로 이렇게 내려서 셀렉터 조절이 가능하죠. 보통 이게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쪽 손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앞쪽에서 이렇게 셀렉터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옵션 셀렉터가 장착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사격을 하다가 엄지를 내려서 단발, 연발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옵션 제품인데 이 아큐러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 이게 흔히 우리가 MCX AR에 접목되어 있는 그 스톡, 스켈레톤 스톡과 아주 똑같죠. 이렇게 지금 파라코트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감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스켈레톤 스톡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AK-74U의 특징인 접이식 스톡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톡을 살짝 위로 요런 식으로 스톡을 살짝 위로 들고 접으면은 요런 식으로 스톡이 접히게 됩니다. 접히게 되고 완전히 접으면은 고정이 돼요.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스톡을 살짝 든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딸깍 하면은 바로 요런 식으로 스톡이 정상적으로 펴지게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MCX나 MPX에서 나오는 이런 스톡들을 보면은 요 뒷부분이 피카트니 레일 규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스톡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톡이 바로 이 스톡 힌지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육각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MCX를 갖고 계신 고객분, 유저분들이 이 제품과 스톡을 호환해서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 또 이 제품 안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을 접었을 때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요렇게 슬링고리가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핸드가드 양쪽에 슬링고리가 두 개가 있고 요렇게 후면에 슬링고리가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1점 슬링, 2점 슬링 혼용해서 쓴다든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가형 모델들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스톡의 유격이에요. 지금 이 스톡 같은 경우는 유격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뭐 막 심할 정도의 유격은 보이진 않고 여기 보이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는 이런 부분들 살짝의 유격은 있습니다. 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확 제끼면은 제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제껴질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이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어느 정도 유격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건 방식이라고 하죠. 다른 여타의 AK 전동건과 동일하게 이 상부 덮개를 누른 상태에서 이 덮개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배터리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틱 봉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이 이런 식으로 앞쪽 핸드가드에 반쯤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체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납 긴 봉 배터리를 사용해도 수납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을 때 7.4V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11.1V를 사용할 때는 격발이 홀딩이 되니까 트리거 락이 걸린다고 하죠. 트리거 락이 걸린다든지 단발에서 두 발씩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11.1V를 사용하려면 기어박스 내부적으로 조금 튜닝을 한다든지 토크 모터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 좀 강한 스프링을 장착한다든지 뭐 그렇게 세팅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어박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어박스 상단을 보시면 기어박스 윗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이 뚫려 있는 이유가 바로 반동킷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추정하는 건데 보통 LCT 같은 경우는 이 상부분에 이렇게 반동킷을 장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기어박스를 통해서 반동출을 이 피스톤과 연결을 해서 반동킷을 장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기어박스 윗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반동킷이 나온다든지 또는 서드파티로 나오는 반동킷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전동건이다 보니까 호법 조절 하는 경우는 여타 AKD와 동일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AK와 동일하게 이 양쪽에 있는 장전발을 당긴 상태에서 요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여기 보이시죠? 요 까만색 플라스틱 가이드를 움직여서 호법을 조절합니다. 앞뒤 좌우로 조절을 하는 방식인데 악튜럿에서 나오는 다른 AK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독특한 챔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썸네일에 띄워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에서 조절하는 방식의 챔버 형태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튜럿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왜 그랬을까라는 뭐 좀 퀘션마크를 단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너바렐 이 제품 같은 경우 악튜럿에서 나오는 AK나 AR류의 일부 제품들의 이너바렐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스틸로 되었을 때 뭐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좀 퀘션마크가 있긴 한데 특이하게 정밀 이너바렐이 스틸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루미늄 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황동 재질이 아닌 아웃바렐이 검정색입니다. 자석도 붙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어박스 역시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어박스 뒷부분에서 바로 스프링을 빼고 탄속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완전히 기어박스를 분해하지 않더라도 탄속 조절이 가능하니까 게임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AK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AK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어박스를 이 윗부분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그립 모터 그립도 뽑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AK같이 뒤쪽에 스톡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모터 그립 역시 맥풀사의 카피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카피 제품인데 이 플라스틱 그립이 맥풀 형태의 이런 택티컬한 그립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레이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줘서 이런 식으로 서레이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립 향상에 그립을 잡았을 때 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살짝 움푹한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다른 AK와 비교했을 때 조금 그립감은 확실히 좋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느낌이 뭐 손에 착 감긴다고 하죠. 뭐든지 어떤 제품을 잡았을 때 내 손에 착 감기면은 제품이 싸든 비싸든 상당히 기분 좋은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약간의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점 중에 장점 바로 이 트리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리가 뭐냐니까 바로 게임을 때 열심히 사용하고 전동권을 딱 사용하고 나서 스프링, 터핏 플레이트를 푸는 역할을 하는 레버예요. 그래서 요거를 방금 살짝 눌러주면은 스프링이 뒤쪽에 가 있다가 피스톤을 앞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저들, 많은 유저들의 사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작동을 가끔씩 안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요. 방금 제가 눌러보니까 테스트 격발을 여러 번 했는데 방금 피스톤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뭐, 저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전자회로가 없이 이런 수동 모델들은 이런 기능들을 배터리 7.4V를 걸어서 이렇게 탈탈탁탁 해가 느낌상 피스톤이 전진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든지 감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악투러스 제품들이 대부분 악투러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탄창을 제공을 하는데 탄창도 마찬가지로 노말 탄창 한 개와 연사 탄창 하나 이렇게 탄창의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LCT나 D-Boy, 시마 이런 제품들의 탄창과 호환이 된다라고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더사에서 나오는 AK 탄창과 호환이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탄창, 요 탄창도 뭐 BB맥이라고 하는 이런 뭐 중재 옵션 탄창인데 이런 탄창도 정상적으로 다 호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꼭 자기 그 악투러스에서 나오는 탄창이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시마나 디보이 또는 뭐 TMC에서 나오는 레플리카 탄창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바로 이 탄창 하부에 탄창을 삽입하는 부분에 이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판이 있죠. 보통 이 판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탄창을 삽입할 때 보통 AK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이 고리를 걸죠. 이 고리를 거는데 이 판이 없는 경우들 대부분 LCT 같은 경우가 이 판이 없어요. 판이 옵션으로 제공하는 판을 사야 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탄창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판으로 기본적으로 판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대고 꼽으면 바로 탄창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도 이 안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LCT보다 싼 것이 LCT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때리 박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작동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가스라이플 GHK AK-746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도 저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튜닝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튜닝되는 이런 부분들 핸드가드, 스톡, 모터그립 이런 것들이 다 튜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쪽 편에 요 광학을 마운트 할 수 있는 부분, 이 마운트 고리도 기본적으로 AK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광학을 뭐 앞쪽에 올릴 수도 있고, 이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이 광학을 올리게 되면 AK 같은 경우는 좀 대두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광학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마운트를 통해서 여기, 요렇게 장착을 하고,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광학을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런 점도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바로 수직 그립, AK, 오리지널 수직 그립이라고 해요. B25Y라는 제품인데, 뭐, 요런 수직 그립도 요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장착을 해서, 요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이 구매를 한 제품인데 꼭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물에 들어가는 수직 그립이라고 해요. 어렵게 구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리뷰를 위해서 잠시 떼놓은 상태입니다.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광학을 올려서 아무래도 이 광학이 앞쪽보다는 뒤쪽에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 악투러스라는 홍콩
예, 위치한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있는 트러스 AK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 제품 말고도 AK74,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AK12, 이런 제품들, 테크테크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또,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 근래, 국내 유저들이 많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레드울프나 이아비 아시아에서 할인을 엄청 했습니다. 맥스 막 30% 넘는 할인을 때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인도 요번 기회 때 구매를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리뷰를 위해서 빌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악튜러스라는 회사의 제품 가격대가 해외 기준으로 뭐 200달러에서 300달러 중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400달러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비싼 제품은 한 330달러. 근데 할인이 있기 때문에 300달러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예를 들자면은 뭐 시마사가 대표적이죠. 시마사도 있고 뭐 RS 또는 뭐 LCT는 요것보다 좀 높죠. 가격대가 좀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LCT 그리고 국내로 치자면 뭐 INF AK 있죠. 요즘 뭐 팔고 있는 INF AK도 있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 정도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AK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직구를 하게 되면은 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한데 그 정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튜닝이 되어 있는 AK를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 커뮤니티를 많이 보니까 이 제품에 있는 아웃바렐의 이 비대칭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웃바렐이 한쪽에 쏠리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웃바렐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센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전동건 같은 경우는 한 10m 내외에서 집탄을 테스트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 20m, 30m 넘어갔을 때 집탄을 논해야지 하는데 뭐 아무래도 국내 여건상 제가 그런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7.4V로 작동을 했을 때 집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그거는 영상에서 나와 있으니까 단발이나 연발일 때 어떤 느낌들 그리고 7.4V 사용했을 때 모터의 그립의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1.1V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좀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11.1V를 쓰려면은 기계 내부적으로 조금 더 튜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틸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INF AK를 가지고 있죠. INF AK와 바디 느낌을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LCT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감이 INF의 이 바디는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이걸 살 걸 INF를 괜히 샀나?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의 AK를 선택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악튜러스 이 제품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이 악튜러스 제조 생산 공장이 시마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시마가 너무 저가 아주 싼 모델을 만들어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에어소프트 처음 입문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 시마에서 나오는 중고가 라인들을 보면은 상당히 퀄리티도 높습니다. 뭐 맥풀 커스텀으로 나오는 AK 이런 것들 보면 시마도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튜러스 AKS746 커스텀 AAG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인 중에서 이 악튜러스 이 모델 말고 또 다른 모델을 구매한 지인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제품을 좀 빌려와서 리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들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악튜러스 AKS746 커스텀 AEG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은 있어. 이렇게 광학까지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AK를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은 이 정도 무게는 뭐 한 손으로도 이렇게 땅땅땅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괜찮네요. 저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동 형태로 된 AK746 제품 뭐 한정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